신여지 이설류자 유야라. 운운이라. 내가 그렇게 자기 여자 종이 자기 아들이 얻어맞고 안 나타난다고 했는 거 나는 이렇게 타일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요한 내용이 지금 내용인 적선 양반 동네 앞에서 말타한 것은 얻어맞아서 싸다. 이놈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은 나한테 벌을 받거나 또 다른 고역을 더 추가로 역을 보강받아서 지금 피하고 있어서 상전의 화가 노를 칠 때까지 또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와 같은 뜻을 잘 즉시 나타나되 이와 같은 뜻을 다 신사소께서 그러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지로 아주 참 양반이 자기 소유 노비에 대해서 잘 타이르는 내용 뚜들 패지도 않고 그랬다고. 이몽군 같은 장장 뚜들 팹니다. 조선전기의 인물이 이러면 무조건 팹니다. 패는 것이 성질 났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룰이 있어. 패는 데도 이 법이란 그겁니다. 양반 노비들은 야 청소 안 했다 사무리가 그러면 두 대 뭐 엉덩이 몇 대 이마 머리통 그다음에 엉덩이 발꿈치 신체 부위별로 다 때리는 그게 있어요. 그 잘못하는 경중에 따라 이 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내가 시행한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도 이 말은 그만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몽둥이로 다스린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깊이 생각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다른 것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법을 줘서 하나의 혼내킨 지가 오래지 않았는데 내가 벌 줄 것을 겁이 나서 안 나타나는 것은 너희들이 심사해야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운문하는 도가 3일 종무 형용고로 뭐 그렇게 내가 꾸지는 거는 도가 도자는 1월 도자입니다. 도가 과자는 지났다 지금. 근데 이놈이 보통 하루쯤 지나면 나타나야 되는데 3일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 야 이거는 내가 죄를 더 줄까 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큰일이 있거나 정말 목숨을 잃었거나 이런 뜻이 깊게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죠. 도가 이를 도자 넘을 갖자 3일 후에 종무 형령으로 형령 그림자 하나도 안 나타나 끝내 끝종자 고로 동막금 기자 추심차로 동막금이 그 아들을 밀초자 위로 나서 찾으심자죠. 차로 추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최재생입니다. 재생 두제자에다가 날생자 최재생 이제 인명이 나오죠. 생 날생자 최재생을 정장 추착적 최재생을 이 누가 대신했는가 하면은 막금이 문서를 꾸며서 관에다가 고발 정장해서 추척하니 잡을 밀추자 잡을 척척 추척하니 동재생이란 놈이 논자자죠. 사당 여 막금 치변이 이런 마땅히 더블여자 말막자 이제 금자 이 일의 사례로 와서는 마땅히 막금과 들어서 치변해야 되는데 치자는 나아갈 치자입니다. 변자는 가를 변자 어디에 나가 관정에 관부에 나아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데 말일이자 시차지위 반정
소지 위호의 하오대 시, 볼시자입니다. 보일시자 시자 이 같은 행동을 내보이고 도리어 도리를 반자 반대를 반자 올릴 정자 도리어 관에다가 소지를 올렸으니 올렸으되 의신은 이 몸 이 몸은 이제 최정성을 말하는 이 몸을 은익 만립 시견 이두조 시견하고 이 사람은 최재성은 거꾸로 만립을 누가 최정석이 은익했다고 은익했다고 이 뜻은 은익 숨겼다면 은익 거꾸로 지금 최재생이 그룹해서 죽였느냐 숨겼느냐 이런 판에 거꾸로 치들이 숨겨놓고 나한테 덮을 씌우려 한다 거꾸로 했단 말이야. 은익 만립 이견 종로 작갱 줄 쳐십시오. 이 사람들을 피고인 척의 핵심 고발 내용이다. 종로 종은 풀어놓을 종자라. 종, 종로, 종로, 종을 풀어서 여러분들 어떤 깡패를 풀어서 할 때 이 푸른다. 종로, 종을 풀어서 작갱. 그 작갱은 생떼. 이거 갱은 생떼는 생떼. 생떼를 부른다. 쥐들이 숨겨놓고 나한테 생떼를 부른다. 종로 잡게 종을 풀어서 자기 집 종을 풀어서 우리한테 생떼를 부른다. 잡갱입니다. 종로 잡갱 양으로 모양 양자입니다. 그런 꼴로 모양이 뭐뭐한 스타일로 모양 양자 요즘 영어로 말 그런 양으로 종로 잡갱 양으로 종을 풀어서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생떼를 부리는 그런 양으로 구성허쟁 무소관전 무소관전 그래서 이 얼굴 굳자 무슨 구성할 굳자 구성이라 그러죠 무슨 무슨 구성한다 얼굴 굳자 이룰 성자 구성 혐의를 구성한다 구성 빌허자에다 허쟁입니다. 거짓말 할 자입니다. 다툴 쟁자 허쟁은 거짓말로 다투는 걸 말합니다. 거짓으로 다툰 근거가 없이 거짓으로 다툰 걸 구성 허쟁에서 무소 거짓으로 고발한다 무소관전 벼슬관자 앞전자 관아에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무소해서 추착의신 이거는 추착의신 밀주자 위로 올라서 잡을 착자 어저소의자 몸신자 고발했다가 내 종을 시켜서 사주했는가 봐 뭐 사주했는지 어쩌면 막금이 고발했는데 거꾸로 막금은 가만히 있고 사주했다는 그런 지주는 나의 자신을 추차 관해서 잡을 것으로 그래서 소지를 올렸단 말이야. 이거는 의신 왕제 산소 그때 잡으러 관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몸이 왕제 갈왕자 이슬제자 산소에 있어서 제가 아버지가 지금 심묘사를 한다 그랬죠. 이 몸은 산소에 가서 있었는데 원무전후간녀지사
원래 없었다. 전후 앞전자 대우자 앞뒤로 간여한 거. 간여. 우리가 간여한단 말이 좀 더 듣죠. 간여하지 마라. 간여. 이게 간여가 막을 간자, 줄였자. 간여, 간여. 나는 원래부터 관여한 적이 없다. 관여한 일이 없다. 아니지, 막금이 자기 아들 얻어맞고 얻어졌다고 그걸 나한테 하소연했을 뿐이야. 너랑 막금과의 일이지 나는 하던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년리자 전후 간여지사 이 기유관지 고로 이미 관지가 있었기 때문에 표설관자 뜻이자 관지란 것은 관의 재산을 말합니다. 관의 명령, 지시, 명령, 판결 이걸 관지라고 해요. 뜻이자 근데 이미 관하의 판결 내용이 있어서 조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나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관에서 저 사람을 일단 잡아오라 했단 말입니다. 잡아오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집에 있지 않고 산소에 가 있었어. 부덕이 고로 부덕이 내현우 성주전 부덕이 아니 불자 어덜덕자 그만들 부덕에서 내현우 간 성주전 성주님 앞에 와서 나타났다. 출두하였다. 성주입니다. 대구 판관에 나타났다. 이 의신 불감 부지 애매지유를 의신 불감 부지 이 몸이 불간하고 간여치 않고 부지 모르고 아니 볼자 알리자 알지 못하는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뜻이죠. 애매하다 이거 법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박근혜가 봤었는데 이건 내물인지 아닌지 그걸 옛날 표현을 애매하다 그래. 애매하다 그걸 애자를 나릴배 쓰고 애매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감부지 애매지유를 간여하지도 않고 알지 못한 그 분명하지 않는 사유를 개개 폭배구 안전적 개개 개개는 낱낱이란 뜻입니다. 개개는 이두입니다. 이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두로 하니까 이두인데 이 개개 땡땡 낱낱이 하나하나 낱낱이 폭배구라고 폭자를 얘기했죠. 사납다 할 때는 포 드러낸다 할 때는 폭 그래서 이거 드러낸다는 뜻이 폭백 백자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안전주라고 하는 거 안전주 또는 안전 사또님을 안전이라고 해요. 사또님 앞에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낸 적 아까 얘기했던 불감부지 애매한 사유를 하나하나 안전님께 다 드러냈 그 아랬으니 성주이시 성주께서 성주교시 가르칠 것자 이시자 이두로 이시로 읽고 깨서란 뜻입니다. 성주께서 통촉의신 불간지상이 이 몸이 간여하지 않는 모양상자입니다. 모양상자예요. 을 통촉해서 통자 촉자인데요. 불발길 촉자 통촉입니다. 이거를 약자를 불하변에 저자 실자를 하면 이 촉이 돼. 이게 획이 많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통촉. 약자입니다. 우리 시간 약자예요.
밝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빛나게 살핀다. 성주께서 이 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형상을, 모양을 통촉하셔서 말리리자 태거역 분부이시견 태거하라고 물러날 태자 또는 태거란 것은 집에 가라고 법정에서 물러나서 집에 가라고 역자는 또 역자는 여기서는 뭐뭐라고 태거하라고 분부이시견 분부하였고 막금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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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태 방송 후 이 막금 사촌 저 사촌 조카 이거 같이 가서 따졌다 그랬죠. 어 기철 이런 애들을 다 붙잡았는가 보다. 양반이라고 얘는 그냥 막 너 인정할게 하고 집안에 가면 얘들은 결태 결태라는 것은 몽둥이를 맞춰서 몽둥이를 맞고 방송이라 그냥 가라 그냥 얻어맞고 방송해서 방송 아까 옥에서 나왔단 말이야. 결태 방송 후에 만립 사촌 기철처 아까 기철이죠. 만립의 사촌인 기철에게 분부하오되 분부하오되 원님이든 기철이 뭐 되게 그 세게 항의했던가 봐 최지한. 그래서 기철에게 분부하오되 여의 사촌 거처 딴 거처 딴을 낭 이게 주격 조서가 두 개 모여 있어. 너의 사촌 거처는 이런 뜻인데 거처는 을랑 이게 우리 조선생 연구해봐 어떻게 을랑도 주격이고 너 을랑 이거 딴도 주격인데 이게 두 개가 모였네. 사, 너의 사촌 거처 따늘랑 너의 사촌의 간고선 이런 우리말 번역인데 따늘랑 이게 두 개 모이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사투리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의 사촌 거처 간고선 채가처 종용 탐문 역 행하이시 온들로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만립이 사촌 기철이한테 따로 원님이 이걸 줬어요. 그 하나의 그 할 일을 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채가한테 가가지고 채가처 채가서 종용이라면 조용히 막 떠들게 말고 확성기 말고 가만히 니 혼자 가서 탐문 역 탐문이죠. 아까 탐문 우리 탐문할 때 차절 탐다 탐구 생활할 때 탐자 탐문하라 탐문 탐문 조용히 뭐 소문내지 말고 책한테 가서 네 사 그 네 사촌 만립이 어디 갔는가 어디 있는가 어디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뭐 어디 피해서 다른 집에 가 있는지 에 제가 양반에 조용히 탐문하라고 행하 이중원을 행하하였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은 관의 명령 지시를 행하라고 합니다. 탐문하라고 행하하였기 때문에 행하는 두 가지 다른 것도 있어요. 공연하고 옛날 공연하고 행하 좀 주세요. 그거는 구경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구경하고 그 광대들한테 있으면 욕먹어. 시큰 눈이 절겁고 기뻐했는데 그걸 행하전이라고 행하전 좀 주는 거예요. 쭉 돌면은 주죠. 500원, 1000원 그걸 행하전이라고. 여기서는 명령입니다. 탐문역 행하이시온들로 일준관령 일준관령 추무잣담이다온 일준 준자가 무슨 준자겠습니까? 관령 관령 관은 명령이죠. 따를 준자입니다. 따를 준자 일준 오로지 일준 따로 오로지
일준 오로지 따른다. 오로지 관령을 따라 관의 명령을 따라서 밀 따를 추자 뒤따라 추무 잡담 오로지 관령을 따라서 그 뒤쫓아서 잡담이 없었는데 잡담 이 저기 다른 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불이 금자에 뜻하지 않게 지금 이제 금자 넘졌자 이 지금 동 재생자가 동 최재생이란 놈이 불유관결 관의 판결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불류 아니 불자 이 솔자 이 불 이 불건 망측짓을 이 불 이 불건 망측짓을 없을 망자 하를 측자 알지자 말씀다 불건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불건이라고 이자가 있는 것 같이 이 불건리 이 불건리 가까울 건자 이치자를 써야 돼. 이치에 가깝지 않게, 이치에 맞지 않게 망측한 말을 정황 무정의송 정황 구사 얼굴 구자에다가 말씀 사전할 때 말씀 사자예요. 장황하게 이치에 맞게 망측지설을 장황이 구살 말을 꾸며서 무정 잘못 의성을 올려서 의성은 뭡니까 의성 의성 여기에 장황은 우리가 말을 길게 뭐 요점도 정리되지 않은 하는 거 알고 구사는 말을 이만저만 꾸며서 무정했다. 잘못 꾸몄는데 의성이란 말은 뭐 잘 지금 하는 데가 대구 판관에 하는 대구 부였거든. 지금 의성은 감령에 올린다 됩니다. 감령에. 감령에 올리는 문서를 의성이라 의성.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재판인 대구부에서 대구판관의 결정을 잘 준수했는데 이 곽재생은 가만히 있다가 이 잘못된 말을 꾸며가지고 올렸는데 아까 장항망측지설이었죠. 이 망측은 괜히 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최수학 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꾸며낸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은 최수학이 왜 죽었는지 어떤 놈이 사주했는지 이걸 물었다가 이 장황한 말을 꾸며내서 말의 꾸며낸 스토리텔링에서 그만 범죄의 단서를 잡았어요. 뒤에 나옵니다. 옛날의 말이라면 지금 올리는 말은 지금 의성 올렸다 그러죠. 의성 올리면 야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네. 그래서 김동백이 김동백이 올린 그 내용이랑 내용이 요놈 머리에서 나왔구나. 그걸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구대체리라 저놈하고 나하고는 함께 하늘을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립과 이놈이 죽은 사람 찾는 것이 1차 목표였는데 그러면 거기 2순위는 밀립니다. 우리 아버지 원수 갖는 게 1순위를 받겠다. 아 호소 이와 호소 하는 바 횡침입니다. 횡침 네? 바로 횡자 그거 뭐 지웠다 그래가지고 그 이래서는 내가 발음 횡침 행침 해서 위행침 어의신 하노온바
의성을 올려가지고 나를 아주 멋대로, 지멋대로 행한 지멋대로 재판으로서 괴롭혔다. 이게 치면 괴롭혔다. 이 몸을 괴롭혔는 바. 차 불과 선발죄인이, 선발죄인이 차 불과, 아니 불자 넘을갈자 불과하다, 불과 선발 먼저 선자 필발자 죄인이 말릴자 이것은 먼저 발자는 고소장을 내 가지고 남을 제압할 제자, 제도 제자, 남을 선제 공격하는 것, 남을 선제 제압하고 해서 말리리자 용면 말립 추급지계야라. 욕 하고절 약자, 하고절 욕자, 면하면 자. 말립 추급, 말립을 내주는 그런 개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립을 죽었습니다. 얻어맞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그 최소학처럼 유배가다 죽을 입장이니 그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원래 재판부터 무슨 막금이랑 붙었는데 나한테 그 재판 고소장을 내가 나랑 붙은 것은 선제 공격의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립 추급지 개 개체 어조야자 성주 문목 성주문 문목도 크게 썼죠. 네. 아까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까 개유도 그렇고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야 개유 이거 잘 읽어봐라. 당신의 핵심 그 지리사항은 이렇다 이런 것을 큰 글씨로서 굵게 써가지고 하나의 그 강조하는 거죠. 성주 문목 사연 내에 말씀 닫자 인연자 사연 내에 여의신 동일 야반 아해 같은 날 야반 아해 밤낮자 들어만자 아해 양중입니다. 야반에 동일날 동일이라는 것은 얻어맞고 왔다고 그 막금이 고발한 그날입니다. 아예 종로 50여명 야 그거 나오죠. 종로 아까 종자가 잘 보십시오. 종자 왼편에 실같이 글이 있죠. 실사변입니다. 풀어놓을 종자 종로 몇 명을? 50여명 자기는 지금 노비를 보내기만 했는데 50명 일개 소대다 해고 중대를 보냈다. 일개 중대를 그쪽에 고발 내용은 곽씨 양반의 고발 내용은 50명 풀어놨다 이 말입니다. 군대 이런 종들 종로 50여명 남을 냈자 사위 기가 기가사 사위 사방으로 뭐 했다? 애운다 몸하고 이렇게 쓰면 애어살 위다 사위 사방으로 뺑돌아 써서 호의했다. 그 가사 채시 참 저 채시 집 그걸 뺑돌아서 50명이 딱 호의 기 가사 불분 내외 불분 내외 내외를 구분하자고 내는 안 사람들 외는 바깥 사람 남자들이죠. 여자든 남자든 구분하지 않고 부집 부녀 부집 부녀 부집 여기 보십시오. 우리 신 노비 뜰을 폈잖아요 죽였잖아요 이렇게 원하는데 곽 씨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0명 풀어놔서 우리 집을 빼어싸고는 부집 잡을 붙자 부들 붙자 잡을 붙자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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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죠. 부녀 부녀 부녀를 다 붙잡으네. 자, 한 더 넘깁니다. 넘기면 더 잘 나와요.
자, 문목 다음 다음 줄이죠. 부집부녀 찾았습니까? 부집부녀. 이잡을 여자들을 부녀를 붙잡은 해가지고 이니 춥다. 이 발족에 들어가면 뭐 뚫을 밟는다. 지금 이 답은 밟는다. 축은 나아갈 첫자를 써가지고 이 축관의 축점 차고 밟는다. 축다. 부녀를 붙잡은 끌어내가지고는 축답했다. 그대로 인위는 그대로 축답을 해서 차고 밟아서 만단창욕이다. 교시와호소 이신우원바 만단짬다. 무슨 단? 여성들이 제일 많은 건 만단사설이라고. 만단사설 만단 만가지 끝단자 설립변에 단자 있죠? 만단으로 창 말하고 욕하고 크게 말한 걸 크게 욕을 한 걸 창욕이라고 그래요. 만단으로 창욕하고 만단으로 큰 소리로 여자들한테 한 욕이죠. 무슨 년 무슨 년 하는 이게 그런 속합니다. 만단 창욕이다. 창욕하였다 하셨는바. 자 여기서 곽씨는 무슨 단점을 잤습니까? 그 중에 임신녀가 있었어요. 역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딸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이게 드라마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 인형들을, 우리 뮤지컬을 만들어야 돼요. 예. 의노 만립단 봉장어 9월 22일 우리 집 소유노 만립은 봉장 매를 맞은 것이 지난달 22일인데 지난달로 쓰니까 달자를 날을 모르겠다. 달을 지난달이 어느 달인지 날짜만 알고 달을 모르겠다. 9월 지난달 22일인데 초모 20일 초모일 초모일 아까 모자 무슨 모자를 늦을 모자 저녁 모자 모일이라 저녁 무렵인데 모일 초모일 초모일 조후죠 조후죠 아침 조자 한줄 아 내가 더 했나 예 초모이다 하고 초모이다 20일 초모는 뭡니까? 늦은 저녁이 있고 초모가 있어. 초저녁인데 한 요즘 말하면 막 4시에 5시 정도 이 초모라 20일 초모 이제 범행 시간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초모이다 하고 견점네 위견 의신단 이 몸은 자 스스로 자면 자 묘소 환가 자 묘소 환가 또라올 환자 집가자 이 몸은 최정 누구죠 석이죠 최정석은 묘소로부터 자 그럼 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동월 23일 22일 초모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산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동월 23일 조후적 23 그 하루 지난 23일 조후가 뭡니까? 아침 먹은 뒤라 조식으로서 했는데 조후라서 났어. 아침 먹은 뒤라 뒤죠. 수심리 이거 잘못했어요. 이자랑 여자랑 앞뒤 바꿔야 돼. 수심열이라 해야 돼. 이 사람 바꾼 표시 안 했어. 남을 여자입니다. 수심리허 맞습니다. 허자네 허자. 잘못했어 제가. 근데 인변이 말씀원변이 돼. 이 짝대기 거면은 이걸 하든 뭐 이러하든 이게 인변 실사 두인 뭐 온갖 게 다 돼. 그래서 다 그 물리를 보고
해야 됩니다. 수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에 수신리허 제외진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무덤하고 자기 사는 집하고 수신리가 되었다. 한번 재봐야 되겠어. 수신리 제외진 수신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전연 이 오로지 전자인데 온전 전자도 그랬어요. 나 전혀 모른다 할 때 그럴 연자입니다. 전연 부지적 뭐 내가 오기 전에 수신리 바깥에 아버지 묘소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연 부지적 알지 못하는 적 기유 종로 작갱지리 시호며 이자 무슨 이자입니다. 이치 이자 어찌 있었겠는가 기유 어찌 기자 있을 자 종로 종을 풀어서 생떼를 부린 이치가 있었겠으며 나는 하루 뒤에 집에 왔고 하루 뒤에 아침 먹고 왔고 이랬던 건 그 다음날 그 전날이었다. 그래서 그 날짜상으로 맞지 않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의신소거리 마소자 살거자 마을리자입니다. 이 몸이 사는 동네 마을은 인가 불가 육칠적 자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인가가 내 주위에 인가가 사람들 집이 병 모두 합쳐서 불가 육칠적 여섯 일곱 집을 넘지 않나. 그래서 50명 사위지설은 만무무거이다. 일본 만자 만만무거네. 땡땡인데 만만무거 만번 근거가 없다.